이번에는요, SBS 짝 프로그램 통해서 인생의 반려자를 찾은 우리 김종윤, 박은진 씨의 얘기를 듣겠는데요. 아주 특이하게도 이 두 분의 목소리는 한꺼번에 번갈아가면서 듣겠습니다. 스토리를 여러분 잘 들으시면 아마 연결이 착착착착 되실 거예요. 가겠습니다. 저는 25살에 첫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이른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물론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죠.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남편은 작은 일에도 화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반대로 무심한 성격인 저는 그런 남편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남편과 싸우고 나면 저는 잘못은 전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34살에 첫 결혼을 했습니다. 5년간 사귄 학교 후배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도 5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전처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배신감도 좀 느꼈고요.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는 저와 같은 한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두더니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도우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술 한 잔의 유혹을 뿌리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온종일 육아에 지친 아내를 대신해서 아기랑 열심히 놀아줬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가 멀어질 대로 멀어진 어느 날 부부싸움 중에 아내가 그러더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고생이 많지, 고맙다, 예쁘다, 사랑해 이런 말들인데 저는 아내에게 그런 말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정적인 남편이긴 했지만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가장 속상한 건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당사자인 저보다도 더 힘겨워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그리움도 너무 컸습니다. 바쁘게 살아야 할 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인도 음식점을 냈는데 꽤 괜찮게 됐습니다. 간간이 알고 지낸 남자도 있었지만 다시 결혼할 생각은 추호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이를 너무 보고 싶고 또 힘들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TV에서 짝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혹시 저기에 나가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제 생활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졸지에 이혼남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전처는 우리가 이혼한 것을 주위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결혼이 깨진 것도 슬픈데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짝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나가면은 내가 이혼한 사실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겠다. 저 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오자. 그렇게 저는 짝 돌싱 특집에 출연했습니다. 드디어 TV로만 보던 애정촌에 입촌했습니다. 남자 5명, 여자 5명 모두 이혼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 3호는 한의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정촌에 대체 왜 왔는지 모를 정도로 여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이 재미도 없고 고리타분해 보이고 꽉 막힌 사람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남자 3호랑은 대화 한마디 나눌 일이 없었어요. 애정촌에 들어가긴 했지만 저는 커플이 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큰둥한 표정으로 혼자 앉아있곤 했더니 어느새 비호감이 돼 있더군요. 인도 음식점을 한다는 여자 사호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긴 했지만 여기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아침이 됐는데 갑자기 조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자 사호한테 밖에서라도 만날 약속이라도 받아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간신히 피해서 여자 4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여자 4호가 하는 음식점으로 가겠다고 말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마지막 날 아침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사모가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뭐라 뭐라 말을 하는데 잠결이어서 제대로 못 들었어요. 어쨌든 저는 최종 선택에서 다른 분과 커플이 됐고 남자 사모도 다른 여성과 커플이 됐습니다. 다른 남자를 선택한 여자 사모한테 은근히 배신감을 느꼈지만 저 역시 다른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꼭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촬영이 끝나고 보름여 만에 저는 그녀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최종 선택에서 저랑 짝이 된 분과는 밖에서 만나니 잘 안 되었습니다. 역시 애정촌에서의 일주일만으로는 모르는 거더군요. 다시 본업에 전념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 남자 사모가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여기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자 사모의 음식점에 용기를 내서 찾아갔는데 그녀가 깜짝 놀라더군요. 분명히 애정촌에서 가겠다고 했는데 잊어먹었나 봅니다. 단둘이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데 기분이 무척 유쾌했습니다. 기대도 없이 나갔던 프로그램에서 좋은 사람을 알게 돼서 참 기뻤습니다. 저 역시 남자 사모와의 대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구리타분해 보였던 첫인상과는 달리 꽤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랑 잘 맞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 세 번 만남의 횟수가 늘어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귄 지 석 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도 혼수도 예단도 없이 조촐하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아기를 빨리 갖고 싶었는데 다행히 금방 생겼습니다. 지금 7개월이 된 우리 예쁜 딸 아이 이름은 다나입니다. 얼마 전 저는 새로 한의원을 개원하고 다나 한의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린 각자 한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그만큼 성숙해져 있을 거란 믿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름답게 잘 지켜내고 싶습니다. SBS의 짝이 맺어준 이 소중한 인연. 하늘에 두 쪽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아름답게 잘 지켜내겠습니다. 네. 한편에 그 짧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재밌네요. 음악 막 흘러 나오는데 약간 박진감 넘치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막 갑자기 그 옛날이 아니네요. 생각들이 많이 나네요. 근데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왜 저 잠결에 제대로 못 들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나중에 그 신랑이 얘기를 해줘서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신랑이 저한테 그 와가지고 다 이제 밖에서 한번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억 안 나냐고 하는데 저는 그 기억을 못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다가가니까. 네. 몰랐는데. 아니 저는 근데 분명히 제가 이제 나가면은 한번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 알았다고 끄덕이면서.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근데 갔더니 근데 그냥 인사인 줄 알았어요. 여자들은 제가. 그런 거 그냥 근성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건성으로 이렇게 그냥 흘려들었나 봐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대목에서 24시간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 하니까 예. 생각나는 건데 24시간 밀착해서 가동되는 카메라 들고 어떻게 피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카메라가 24시간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잠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잤어요. 네. 그러니까 PD분들도 네. 마지막 날 아침에는 지쳐가지고 예, 9시쯤에 못 일어나신 거예요. 제가 6시에 자니까 그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찍다가 이제 잠 들었는데 2시간 만에 깰지는 모르신 거죠. 아니 전략적으로 하루에 2시간씩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아까 이제 가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정리하기 위해 가 고민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생각하다 보니까 잠이 안 왔죠. 예. 이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고맙겠어요. 박은희 씨 처음엔 아주 많이 고마웠는데요. 네. 지금은 그냥 조금 고마워. 살다가 왜 또? 살다가 보면 그래요. 네, 이래요. 가끔 화나면 그 짝 프로그램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도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나가 태어나면서 아 정말 너무 그러니까 SBS 짝한테 진짜 진심으로 너무 고맙다. 내 인생에 다나, 진짜 그래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제 싸우면 남편이 귀해야 된다고요. 싸우면은 그래요 이제. 왜 아직도 저거 폐지 안 됐어? 다나가 사실은 두 분을 또 더 튼튼하게 연결해 주는 고리입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를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또 예. 쉽게 깨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주변에 저는 보면 이혼하고 나면 주위 시선 때문에 같이 사는 거 자체 이제 정말 재개발 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좀 힘든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힘들까요? 그러니까 두 번 실패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고 낙인을 확실하게 찍을 것 같아요.
같은 그런 네네.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더 잘 보여주고 싶다. 더 잘 살아가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커요. 그렇습니다. 저기 임수민 씨께서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인생 선배로서 또 아버지 학교 지부장으로서 두 분께 짧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렇게 보니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우리 또 짧게 하자면 단아를 위해서도 네. 아, 두 분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도 한번 가서 다시 좀 예, 예, 좋은 이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저희 좋겠고요. 신랑 보낼게요. 다시. 아, 보내세요. 보내세요. 예, 저희 있는 데를 예, 좀 보내셔가지고 예, 예, 함께 이렇게 제가 섬기고 예, 예, 이렇게 학생으로서 함께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위기 네. 좋습니다. 네, 네. 이건 뭐 서로 애정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예,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인데도 서로 얘기가 아주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2부에서도 또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